안녕하세요. 다이코였습니다. 중부는 오늘 정말 춥습니다. 영하 한 17도,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아요. 한 1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요. 낮에도 온도가 영하, 지역 온도가요, 영하 8도로 나옵니다. 엄청 춥습니다요. 요거는 어저께 제가 뿌리를 다 털고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탁자 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 활착은 잘 되는 모습입니다. 물에 살랑살랑 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이제 분갈이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하루 된 모습 이렇게 됐고요. 싹수름이 얼었어요. 이렇게 다 얼어가지고 이렇게 있죠. 뭐 이렇게 방법이 없어요. 얼은 거는. 하우스 바깥쪽 비닐 쪽에다 놨더니 이렇게 살짝 얼었습니다. 요렇게 해놨다 회복을 요렇게 시켜보면서요. 요런 건 따내야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따내서 안에 요렇게 해서 회복이 되기를 요렇게 해봐야죠. 안 그러면요. 이게 푹 주저앉아요. 얼은 거는 이게 뭐 회복이 안 됩니다. 요렇게 따내보시고요. 요런 식으로. 괜찮은 거 있죠? 요런 잎들은 또. 이렇게 자라서 회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내 보시고요. 요거 굉장히 강하죠? 요거요. 대문자초. 지금 핍니다. 이제 이거요. 이거 이름을 제가 자꾸 까먹어요. 용의사. 지금 이제 이렇게 피는 거예요. 용의사가. 요거는 백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운데도요, 쿠프야 열심히 잘 피죠? 물을 좋아합니다. 동백이고요. 요것도 동백이, 요렇게 깨, 몇 개씩 폈답니다. 담배초고요. 얼음이 다 얼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바깥, 저기에 얼음이 이렇게 다 얼었습니다. 이제 이게 이익증으로 돼 있잖아요. 바깥 비닐에 얼음이 이렇게 다 얼었답니다. 보세요. 얼음이 이렇게 얼음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 있는 거 있죠. 싹수름을 바깥에 이렇게 뒀더니 살짝 얼었어요. 난로를 계속 켜고 있는 중입니다. 뭐끌 수가 없어요. 추워서 그냥 뭐 다들 난리죠. 이렇게. 아유, 이렇게 계속 추우면 꽃 키우기 조금 좀 어렵지요. 한타지아 나는 열심히 잘 피고 있고요. 요거는 팝콘 한타지아고요. 요거 목마갈에 요거는 흰색, 아이보리색이고요. 요거는 핑크색인데, 요것도 추운 기색이 하죠. 그리고 또 라떼도 요즘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의정부 들꽃에서 가지고 왔어요. 꽃이 라떼도 요렇게 피어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3단 앵초, 마라고이데스 앵초 이렇게 부르죠. 요것도 다 살살 다 흔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했는데요. 추워도 이렇게 앵초들은 활착을 이렇게 잘하는 편이고 이런 쌀쌀한 기온을 좋아합니다. 전혀 처지지도 안 하고 이렇게 잘 피고 있어요. 온 처음처럼 해서 데리고 왔고요. 벌써 하면 오늘이 6일째네요. 분갈이 한 지는 5일째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초연초 노랑색이고요. 잘 피고 있죠? 이 추위에 이게 벌레잡이가 이렇게 티나요. 이렇게 잘 피고 있고요. 사랑초 엄청 추워 보이죠? 이쪽이 조금 좀 춥습니다. 지금요. 온도가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에서 이렇게 해서 그 문틈 사이로 바람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이런 데 안에 것도 이렇게 얼음이 얼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춥습니다. 자, 여기는 저쪽 큰 난로 앞에는 12도인데 여기는 4.8도, 밤에는 2도, 1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1도까지 떨어져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 버티고 있죠. 요거는 사계, 국화, 그다음에 요거는 유럽 패랭이 잘 피고 있죠. 그런 대로 이렇게 꽃대도 이렇게 잘 올라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겨울에 추운데도 얘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추운데요. 청사초롱도, 아부틸론도 아주 꽃 많이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요.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요.
아이고 참 기특합니다. 추워서 싹스름 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요것도 꽃은 이제 요렇게 피려고 하는데 사랑초요. 요거요. 추워서 뭐 요즘 개화도 못하고 있고 얘는 너무 추워갖고 이렇게 축 처졌어요. 이거 좀 보세요.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뭐 추운 계색이 역력하죠. 요렇게 해서 지금 한 10시 정도 됐는데요.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아직 꽃은 이렇게 못 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난로는요 이쪽도 2단으로 하나 둘 이렇게 피고 있어요. 양쪽으로 피고 있답니다. 자, 이런 건 시클라멘이고요. 분갈이 해놨더니요 잘 이렇게 활착되는 모습입니다. 다 털고 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펜지인데요. 펜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추운데도 이렇게 잘 피고 있죠. 이런 펜지들이 원래 초봄에 일찍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잘 피고 있고 카랑코에도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죠. 가재발들이고요. 제가 이거를 화분을 넘어뜨려 가지고서요. 이거 물봉선을요, 무늬 물봉선을 이쪽, 요 화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지금 좀막 추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비아나고요, 이거. 작년에 이렇게 심었던 거. 요 정도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요건 이메리스 올해. 자, 이렇게 새로 향했는데 이제 꽃이 많이 맺히고 있네요. 요건 에리카라는 건데요. 꽃이 요렇게 머금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피지를 못하고 아직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키우던 백서향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작년에 딱 3개 요렇게 있었는데 지금 하나, 둘, 세 개, 다섯 개 요렇게 됐네요. 초연초 빨강이에요. 자, 저도 요렇게 여기 하엽이 요렇게 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 지고 나면 요렇게 다듬으니까 깔끔해집니다. 자라는 습성이 요런 것 같아요. 원종 은엽 시클라멘 요렇게 분갈이 해놨는데요. 추워서 막 추운 모습 역력하죠. 이렇게 있고 라켄아니아 요렇게 또 지금 있고요. 주로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꽃은 스트렙토카로푸스는요 꽃이 피긴 하는데요 화려하게 피질 못해요. 너무 추워가지고. 자, 요런 건 유사고요. 또 요거는 사랑하는 소녀고요. 자, 요런 거는 프랑켄 마리안입니다. 댄디고요. 요런 건 앤입니다. 요거 앤이고요. 요거는 SSM121이고요. 요거는 꽃향기에서 가지고 온 새아이 있죠. 합식했는데 활착은 잘 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산드라. 꽃이 뭐 추워서 형편없죠. 하나씩 이러고 있습니다. 이와 우찌와 요 분갈이 한거 오늘 한 4, 5일 됐는데요. 요렇게 해서 요분도 활착 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상록 노루기 이렇게 처음처럼 해서 가지고 온 아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냥 노루기들은 아직요 올라오지를 안 하고 있어요. 조그만해요. 여기 이러고 있는데 추워서 그냥 그대로 얼음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추운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설화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설화 그때 분갈이 해놨죠. 여기 이러고 있어요. 요건 원래 기존 작년에 키우던 거고 요건 올해 새로 갖고 와서 작년에 키우던 거하고 같이 이렇게 합식해 놓은 건데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가요. 여기가 춥고 햇볕도 안 들어오고 이런데요. 문 바로 앞이에요. 이래가지고서 지금 얼음 땡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질 못하고요. 가재발은 구매해온 가재발은요. 요렇게 절반 정도 이제 꽃이 핀 상태고요. 요것도 구매하는데 이제 이렇게 저기가 되고요. 제가 키우던 게 이제 요렇게 해서 저기가 시작합니다. 이제 꽃이 개화가 되려고 요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파콘 베고니아가요. 요렇게
아주 뭐 힘들게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그 가게에서요, 요런 거 폐기 처분한다는 거 제가 가지고 와서 요렇게 한번 분갈이를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죠? 요런 거 이제 기존 제가 키우던 건데 요런 거, 요거는 이제 막 해서 아이고 추위에 막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요렇게 가지고 와서 요렇게 좀 분갈이를 해놔봤어요. 그랬더니 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요런 건한 2주 정도 됐어요. 현재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야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 호야, 이거 추워요. 호야 꽃피려 그러면 온도가요. 한 12도 이상 돼야 돼요. 꽃몽울이 이렇게 많이 맺혀 있죠. 이런 식으로. 맺혀 있는데, 추워서 지금 꽃을 못 피우고 있습니다. 햇볕보다도 온도가 좀 올라가야지 이렇게 꽃이 핍니다. 난들도요. 작년에 키우던 난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1월 한 중순, 2월 돼야 피지 않을까요? 뭐, 저기에서, 농원에서 나올 때는, 뭐, 정말 뭐, 온도를 뭐, 잘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피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키울 때는요, 그렇게, 키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요, 보라싸리도 벌써 농장에서 새로 요즘에 나오는 거는 꽃이 개화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요렇게 갖다 심어 놓은 거 보세요. 꽃망울이 다 형성이 되었죠? 되었는데 아직 개화를 못 하고 있어요. 뭐 햇볕보다도 추워서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이제 요렇게 이제 맞춰준 저기에서는 동백만 요렇게 일부 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보세요. 저기 저 빨간 거 만데빌라. 만데빌라 맞죠? 쟤 추우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있죠. 저렇게 추우면 온도가 안 맞으면요 잎이 이렇게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너무 춥게 두면 죽을 수가 있어요. 고사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여기 이렇게 뒀는데 쟤는 고사해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위 저기 7도 이상 뭐 10도 이상 이렇게 둬야 되는 식물 있죠. 여름 식물들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도를 어떻게 뭐더 이상 맞춰줄 수가 없어서 요렇게 하고 있는데 저렇게 추운 것도 견디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요. 쿠피아 이런 것도 좀 약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바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비닐이 뭐 얼음이 다 얼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물기가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데요. 얼음이 얼어버렸죠. 이렇게 여기 문 있는데 여기 이렇게 살짝 놔뒀는데 이래요. 그래서 요 각각 있는 것들은 막 얼음이 옵니다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아이고, 추위에, 꽃 다쪽 키우시기 어려우시겠지만, 힘내시고요. 관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